네, 안녕하세요. 대통인, 크게 사람들과 통한다는 대통인 역학으로 전체를 한번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대통인을 만들어 놓고, 이번 2021년도에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근무하는 운영이사 임곡입니다. 자, 우선 평생교육원이고 역학교육원인 우리 대통인에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2021년도 우리 대통인 평생교육원에 수강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통인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더 좋습니다. 또 직접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강 문의를 하시려면은 1661-6551로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2월 달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20주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과 강사 및또 저희 대통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혜택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1기 수강생 혜택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선착순 40명에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서 강의하는 다양한 우리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진들의 각각의 강사들의 강의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무료로 선택해서 수강을 할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접수한 그 순서대로 40명에 한해서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사이버 대학, 글로벌 사이버 대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이버 대학도 있지만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동양학과에 입학 추천을 해드리고, 동시에 저희 대통령에 등록한 선착순으로 접수한 20명에 한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 이 경우에 1년간 해당 동영상 강의는 복습 수강을 또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선착순 40명에게는 대통인 전체 강좌 중에서 세 과목 무료 수강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외로, 또 여기 수강생들,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도 하지만, 수강 과목을 또 수료한 후에 5개월이 지난 후에도 1년간은 해당 동영상 강의 복습 수강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선착순 40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20명 해당과 별개로 토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탈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수강한 우리 수강생들에게는 전부 다그 수강 과목이 수료하고 난 이후에도 2022년 연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또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제 우리 여기서 혜택 나름대로 우리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촬영을 할 때도, 여기서 촬영 강의를 할 때도 지역이나 뭐 수도권 아무 상관없이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직접 강의실에 오셔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할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강의는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강의를 신청을 하신 분들은 언제나 강의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저희들이 뭐요 따뜻하게 음료수도, 저 커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오셔서 수강하셔도 좋습니다.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데, 패키지별로 예를 들어서 한 강의에 세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과목이 있으면은 각각의 세 과목에 대해서 각각의 자격증을 드립니다. 물론 일정한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고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 대통령에서 다 훈련을 시켜서 거의 전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배양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수강 패키지가 있는 데서 또 여러분들이 민간 자격증으로 나온 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민간 자격증으로 나온 것이 있고 우리 대통령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 수료증도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를 하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은 철학관을 개업하시거나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생길 때 다소 처음에 시작할 때 서툴다 그래야 되나요? 경험이 미숙한 것을 저희 강사진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홍보나 광고를 저희 대통령 홈쇼핑 또 네이버나 각종 그 사이트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한번 패키지 우리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각각의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부터 1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게 있고요. 또 매주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7시가 있고 또 하나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서 7시. 또 한 과정은 매주 일요일에서 오후 7시에서 1시까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각각의 강사진들이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실전 경험도 충분히 터득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과정 중에서 한 과정을 신청하셔도 좋고 물론 두 과정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들에 대해서 수강료나 이런 부분도 또 문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수강료 부분은 우선 요 강사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강의실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 대통령 강의실이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강사님이신 아주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지정도 강사님 지정도 선생님의 강의가 진행되는 게 현재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 뭐 사례를 좀 몇 개를 들어보죠. 자, 이거는 또 다른 분이죠. 우리 바당 강사님이 또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타로 강의라든지 매화역수 등을 강의를 하고 있고 각각의 이 현재 4개의 패키지에 나와 있는 각각의 강사님들의 모습을 강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장호철 선생님으로 주역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아주 인기 절정이죠. 또 이 또 주역에 있어서도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도 해보시고 우리가 양념을 한번 보시면은 이분은 나와있죠. 기문둔갑이라든지 또 어떤 기문의 사례풀이 이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시는 분이죠. 기본적으로 동양 한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어떤 문각스님에게도 역학을 사사하기도 하고 또 전통 한국 전통 아카데미 기문학 강사도 하시고 각각 뭐 어떤 선운 아카데미 같은데 연재도 하시고 또 현재는 약용식물관리사협회에서 지혜 뭐 부회장도 역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역학교육원에 우리 뭐 여기서 강의를 하시니까 수강 한번 해보셔도 대단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동방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셨죠. 자, 개괄적인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또 이제 우리 아주 대단하시죠. 구성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당사주도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또 글로벌 우리 글서에서도 이분이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특히 전통 아카데미나 명리학, 유교, 구성학 이 부분에서는 많은 유튜브 약 뭐 몇백 개 이상의 유튜브가 촬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성학이라든지 각종 이론 또 당사주 유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전을 겸비하신 아주 훌륭하신 우리 박창원 강사님이십니다. 한상정 선생님은 한상정 강사님은 중앙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어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두고 있느냐 명리 뭐 공개 특강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잘 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놓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자격증이겠죠. 우리 역학 교육 강사 이것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문체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국가나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수료하는 그 자격증이 나갑니다. 그 과목은 세 과목이니까 역학 교육 강사와 또 하나는 타로 교육 강사와 또 하나는 이거죠. 자, 천문지리 강사.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2급 강사 자격증이 나갑니다. 뭐 요 자격증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홈페이지에 돌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격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리고 자격증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격증은 명리 역학 강사 3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2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거의 합격할 수 있도록 80-90% 이상 90% 이상 다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민간 자격이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자격증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수료증은 우리 대통령 학술원에서 또 드리는 자격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에서 드리는 학술원에서 드리는 수료증이고 자, 이제 대부분의 설명을 좀 드리고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에서 1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첨언하자면 선착순 40명에 대해서 선착순 40명에 대해서는 수강료에 20% 수강료가 150만 원인데 수강료를 120만 원에 모셔드리고자 하고 있고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 20%를 절감해서 120만 원의 수강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5개월 수강 그 강의가 끝나도 2022년 12월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우리가 이 지역이나 수도권 뭐 서울 할 것 없이 지방에 있어도 틈을 나시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직접 강의하는 그 시간과 시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들으시고 질의응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특히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시는 분들 물론 뭐 고등학교 졸업도 좋고 전문대 졸업도 좋고 각각에 대해서 그 기간의 시기에 맞게 편입의 방법도 쓸 수가 있고 4년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2년으로 또 그 과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접수 우리 여기 선착순 20명에 한합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1년간은 장학금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선착순 20명으로 정해놓고 그 물론 2학년부터는 학점에 일정한 학점을 획득하시면은 그대로 4년간 무료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고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단 이 혜택은 20명에 한하고 1학년 전 과정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까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 여기 입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20명의 범위 내에서 12월 15일까지 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 여기 학술원에 접수를 해 주셔야, 왜냐면은 대학이 개학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대통령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입학생을 모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이 등록을 접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인데 그 이유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도 올해 12월 15일까지 입학 등록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차질 없이 12월 15일까지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충분하고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 삶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